샬롬, 사랑하는 서울 김포 영광교회 꽃불소TV 월드브릿지 미션 가족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최근 여러분 교회에 제가 방문하여서 꽃불소 도파작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알리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문화관광부 장관께서 우리 박영민 목사님에게 전달하신 이스라엘 친선대사 증서를 전달하고 저는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시차 적응도 끝나지 않은 때에 이스라엘과 또 한국과 미국의 리더들이 함께 화상으로 미팅하는 시간을 지난주 목요일에 가졌습니다. 그 미팅 때 교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어디 나라인지는 밝힐 수 없지만 교인들이 구출을 기다리고 있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리더들은 조금 냉담했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있을 때에 한국에도 많은 리더들이 있지만 우리 박영민 목사님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바로 목사님에게 이런 프로젝트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렸고, 목사님께서는 바로 예스라고 이 프로젝트를 감당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5월에 코프소 작전 알리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왜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 이스라엘 회복의 중요한 일들을 계속해서 박영민 목사님과 서울 김포 영광교회에게 맡기시는가 생각했습니다. 두달 전에 이미 큰 프로젝트를 마쳤고, 다시 이런 큰 프로젝트를 감당한다는 건 굉장히 큰 압박감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프로젝트들, 이스라엘 회복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맡기는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 회복이 중요하다는 건다 압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리더는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박영민 목사님은 행동하는 리더시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함께 이스라엘 회복의 이 프로젝트를 감당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하실 때 당신의 주권으로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주실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5월에 코프소 알리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의 열매를 함께 거두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상급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알리아를 작전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거는 전쟁입니다. 사탄의 강력한 저항이기 때문에 이 알리아는 작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뜰러가 돼버린 거죠. 그들 위해 중보해 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절대로 부담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 작전은 하나님이 지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한 재정이 있을 거로 저는 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시대에 신뜰러가 한번 돼보고 싶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천하를 구원하는 건데, 내가 저번에 왜 전원기 때 내가 참여하지 못해 놓쳤구나. 내가 이번에 한번 참여해봐야지라고 하시는 분들만 참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걸 구하지 않으면 저들이 일상에서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들러가 폴란드의 사업가였죠. 여러 번 사업에 실패했지만 그에게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그에게 불을 안겨다 주었어요. 그러다가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에 보면 흑백으로 처리됐거든요. 그런데 딱한 소녀만, 빨간 옷을 입은 소녀만 칼라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는 그 소녀를 신들러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시체를 실은 마차에 그 빨간 원피스를 입은 소녀가 실려가는 것을 신들러가 본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는 자기가 전쟁을 뜯어 버리는 모든 돈을 다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남은 건 자동차 하나, 옷에 있는 배지 하나였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그래서 이제 연합군이 온다고 하니까 나치 당원이었기 때문에 피해야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편지를 친서를 씁니다. 이 사람은 전범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주고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금니발을 빼서 반지에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천하를 구원한 것이라는 탈무디의 기록을 거기에 기록하고 반지를 선물해 줍니다.
그 반지를 보고 배지를, 이 배지를 팔았으면 두 명을 건졌을 텐데, 이 자동차를 팔았으면 열 명을 건졌을 거야. 그러면서 오열하는 장면, 엔딩 장면입니다. 히브리어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아이디어.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Ge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become one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제가 개척할 무렵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28년 전에 신데렐라 리스트가 개봉됐죠. 그리고 서울 김포영광교회가 개봉된 겁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저렇게 한 생명을 구원하는데 저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목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것을 이 메이 작전, 커플송 메이 작전이 그 기억을 소환해 주셨고, 목회가 사람을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일들을 맡겨주십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낸, 당신의 사심을 나타내는 이 일을 미천한 이 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거부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다들 허덕이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2021년 5월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그런 5월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